네, 자, 글로벌 라이브 3프로TV에서 가장 글로벌한 남자 이 프로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엄아이언 연구위원 모시고, 요즘 왜 해외 주식이 이렇게 좋은지에 대한 어찌 보면 확인 사살,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것에 대한 정답을 전해주실 것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아이언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주식 왜 좋은가? 거기에 네. 대한 설명을 진작 좀 저희가 들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네.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다 더한 것보다도 훨씬 훨씬 더 크죠. 커졌죠, 네. 이제? 20년 1월부터 추월을 했죠. 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ETF로 변동성 대응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예. 아무래도 9월 초까지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웃으셨던 것 같고, 네, 미국 기준으로. 그 다음에 패닉에 빠지셨다가 네. 다시 이제 회복세를 하면서 어떤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 건가? 아니면, 아직까지 좀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이 남아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방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리스크를 줄이고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준비해 준 제가 자료를 같이 보죠. 네. 네, 일단 저는 제 소개를 일단 먼저 드리면 저는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서 해외 ETF 분석을 담당을 하고 있는 선임 연구원 엄아연이고요. 네. 제가 해외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변동성 대응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해외, 왜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네,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왜 미래에셋인지는 다음에. 왜 미래에셋인지는 조금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자료를 좀 같이 먼저 보실까요? 네. 자료를 좀 보시면, 여기에 있는 주황색 부분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인데요. 2008년에 보시면 미국 기준으로 미국이 전체 시가총액의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확대해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리프레시를 하고 그 업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지금은 미국이 전체 시가총액의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잘것 같긴 한데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줄었어요. 심지어? 네, 지금 현재 1.4%인데요.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2%. 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고 이렇게 미국 시장이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은 네. 분명히 무언가가 혁신적인 일들이 투자자의 이목을 끌만한 일들이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네. 그게 예, 말씀 주십시오. 아, 네.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게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 여기 주황색 그래프는 애플 시가총액이고요. 검은색 그래프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친 네. 시가총액인데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계속 상위에 있다가 2020년 1월 말에 완전히 추월을 하게 됩니다. 네. 애플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기업이죠. 하나의 네. 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일들을, 이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러한 혁신성을 주도하는 미국 시장에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그럼 이제 해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입니까? 미국입니까? 저는 미국입니다. 예, 저는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네.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담당이 엄연구위원님 담당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즉 오늘은 네. 왜 해외에 투자해야 되느냐인 건지 아니면 왜 미국인 건지를 조금 좀 좁혀보면 아,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시장에 국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변동성 대응을 하는 예. ETF인데, 제가 오늘 해외 ETF, 미국 ETF를 처음 말씀을 드리다 보니, 네. 왜 미국 시장, 그리고 왜 ETF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ETF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총 세 가지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슈,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측면, 세 번째는 편리함.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데 예를 들어 제가 코스피 200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코스피 200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 200을 복제를 해놓은 코스피 200을 복제해놓은 예를 들어 뭐 타이거 200 같은 그러한 ETF를 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네, ETF에서. 네, 첫 번째 방법인 코스피 200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이제 그 구성 종목 비중대로 다 사시면 얼마가 소요될 것 같으신가요? 구성대로 사면 네. 한 주씩은 사야 되니까 한 주 이상씩 사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모르겠어요. 코스피 200을 똑같이 복제해 놓으면 2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왜 삼성전자의 비중만큼 또 그 주수대로 사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총 비중대로 이렇게 다 사시게 되면 21억이 예. 소요가 되는데 잠깐만요. 그럼 1000만 네. 원어치만 코스피 200을 사고 싶다 담으면 네. 삼성전자 비중이 한 몇 프로쯤 됩니까? 40% 됩니까? 네, 그 정도 된다. 그럼 4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살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안 되나요? 네. 거기서 200까지 종목 다 사셔야 되니까. 끝자리가 잘 안 맞으니까 네. 맞춰서 다 사려면 종목 비중대로 다 사셔야 되니까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네. 들어 코스피 200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타이거 200을 예를 들어서 산다라고 하면 한 4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미니어처.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셨을 때 기술의 혁신 부분에 투자를 하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투자 시기는 이제 산업이 성장기에서 기술이 도입했을 그 중반부에 사셔서 네. 발전기를 누리다가 이제 성숙기가 되기 전에 파는 게 굉장히 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곡선이 이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 진입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도태가 되기도 하고 네. 이러한 형식이 있을 텐데 하필 제가 투자한 종목이 도태되는 종목이라면 네. 이렇게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리스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그 산업의 성장률보다 굉장히 좀 높은 예,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그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요. 만약에 한 가지 섹터가 굉장히 괜찮다. 예를 들어 전기차 섹터가 만약에 괜찮다라고 예, 가정을 예. 해보면 전기차 섹터 산업 성장률을 바라볼 수 있는 ETF를 하나 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산업에 대한 1등주 네.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한 주식을 같이 살게 되면 그 제가 피킹한 그 개발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히 좀 줄일 수가 있다라게 되는 거죠. 혹시 왜냐하면, 테슬라가 안 가더라도?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지만 테슬라 예, 완전히 이렇게 그 산업에서 도태를 하게 되더라도 산업에 대한 그 뷰는 좋게 가고 있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ETF에 대한 장점은 편한 거죠. 알아서 이제 ETF 리서치가 알아서 해주고 종목을 늘리기도 하고 비중을 축소하기도 하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종목을 피킹을 해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네.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여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ETF 운용사에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보유 종목에 대한 비중을 네.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실시간은 아니지만 전일자 기준으로 보여주는데 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종목 비중을 조금 높였네 라고 하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예요? ETF가? 네, 액티브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만약에 액티브 ETF인 경우에는 그런 네. 형식으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정리를 해보면 해외 그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시장에 네. 눈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고 ETF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고 편리하다라는 네.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릴 좋다. 텐데 네. 네. 그래요. 예. 네. 시장이 미국 시장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악재들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맞거든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걱정되는 일들이 좋아 보이는 일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네. 예를 들면 뭐 유동성 정책? 지금까지 경기를 막 부양시키려고 했던 그런 유동성 정책 더 이상 쓸 게 없다라는 네. 우려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미국 물가가 안 떨어지네라는 우려도 있는 거고 공급망 지연 이슈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잊을만하면 계속 규제 정책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돈을 이때까지 많이 풀었던 거를 점점 좁히는 그러한 테이퍼링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 시장에서도 반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추세적인 하락세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까지는 이제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주식을 담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자산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변동성 대응 ETF로 조금 수익률 방어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변동성 생각하고 대응 있습니다. ETF. 네. 변동성 ETF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정의를 내린 사람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따가 나중에 결론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총 세 가지로 나눴어요. 변동성 ETF에 대해서. 네. 세 가지로 나누었고 좀 변동성 ETF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변동성을 대응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거기에 구분을 지었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인컴형.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그러한 전략들을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갖자라는 게 인컴형 전략. 배당주 ETF? 네, 배당주 ETF.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헤지 ETF. 인플레이션 헤지 ETF. 네,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좀 지속이 되고 향후 있을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ETF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 수혜주 ETF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ETF를 좀 중심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2013년도에 발생을 했던 테이퍼링 상황과 조금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2013년도에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만 좀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당시로 한번 되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13년 5월 달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고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테이퍼링을 시행을 했고 금리 인상이 단행됐던 시점은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1년 후인 15년 12월 16일입니다. 네. 네. 그럼 그 당시에 S&P 흐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황 색깔 선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 언급을 하고 구체화하기 전까지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S&P 기준 테이퍼링 시행 때는 11%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는 16년 2월 달에 저점을 한번 찍었는데 그때가 한 저점 12% 하락을 했다가 저점 대비 22%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을 잘 잡으셔서 좋은 자산, 좋은 인컴형 아니면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을 사두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저 곡선이 보여주는 건 테이퍼링 기간에도 S&P 500 같은 지수 추종이 별 문제가 없었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ETF들이 2013년 그리고 2015년 금리 인상기에 상장이 되어 있던 ETF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제가 그중에서 인컴형과 인플레이션 헤지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ETF의 그 당시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당시에 2013년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지금 자료를 좀 같이 한번 또 보실게요. 자료를 같이 보시면 제가 구분을 인컴형, 인플레이션 헤지, 채권 매도 포지션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 보았고 인컴형 중에서는 이제 배당 성장, 우선주, 리츠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나중에 다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플레이션 헤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연동 채권, 금융주 그리고 채권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향후 있을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채권 매도 포지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섹터는 배당 성장, 리츠, 금융주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제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리츠인데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언급하고 시행하기 직전에 특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테이퍼링 시행 기간에는 오히려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가 특히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주인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테이퍼링 언급하고 시행 직전, 테이퍼링 시행 기간, 그리고 금리 인상기 모두 세 기간 동안 S&P랑 비슷하게 가거나 특히나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에는 S&P가 8% 상승을 할 때 금융주 같은 경우 1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예, 금융주, 리츠 특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하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배당 분배금을 주는 구조는 사실 금리 인상 때는 굉장히 많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생각보다 대안적인 일반적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리츠에 투자를 하는 배당 수익률과 거기에 대한 자본 차익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에도 엮입니다. 네. 최근에. 네. 예.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에도 엮이고 일부 그 부동산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리츠인데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고 코로나가 좀 마무리 국면에 지나가게 되면 예. 수혜를 입는 업종이 부동산 업종이고 공실률이 낮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테마로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묶인다.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대개는 이제 네. 월세 고정 픽스 인컴은 금리가 올라가면 손해인데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면 테이퍼링 언급하고 시행 직전에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선 반영돼서 빠집니다. 여기 보시면 리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네요. 네, 예. BNQ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언급하고 시행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한 15% 정도 빠졌어요. 네. 네, 그렇지만 테이퍼링 시행 기간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생각보다 타격을 안 받고 빠진 것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 두 기간을 같이 합쳐보면 네. 수익률이 물론 네. 빠진 걸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기 저 S&P 500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S&P 500 벤치마크는 언급 직전과 시행 기간이 다 합쳐서 10%니까 네, 그렇죠. 그냥 S&P 갖고 있었으면 20%인데 네. 말씀하신 이제 박스에서 쳐주시는 것 중에 그 20%를 비트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네, 리츠 그래서 변동성 대응 ETF 중에서 네. 네,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테이퍼링 언급하고 시행 직전에 조금 빠졌을 때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러한 자산을 조금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 같은 건 지금까지는 좀 빠졌을 것이다. 빠졌지만 지금 한번 회복을 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예.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요인이 크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 테마에 맞물려서 거기 연결돼서 네, 네. 네. 이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사실은 큰 꼭지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인컴형과 인플레이션 헤지 채권 매도 포지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더 크게 보면 변동성 대응하는 방법에는 뭐 지수를 인버스하는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저희는 추세적인 하락세로 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자체 빅스 같은 변동성에 아예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인버스 자체 지수 인버스를 가지고 리스크를 헤지하는 전략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전략은 인컴형과 인플레이션 헤지. 그리고 채권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숏하는 건데 말 그대로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가 이러한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오늘 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인컴형과 인플레 헤지형. 네, 맞아요. 인컴형은 배당 네. 많이 주는 거 네. 모아놓은 거.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거를 조금 세분화를 했어요. 자료를 좀 다시 같이 보시면 예.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총 요약인데 채권 매도 포지션은 일반 투자자가 쉽게 따라갈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주도적인 전략은 인컴형과 인플레이션 헤지 두 가지인데요. 인컴형을 제가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어요. 배당성장, 우선주, 리츠.
그렇게 구분을 했고 네. 배당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 정책을 쓰고 배당을 쓰는 방법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배당 성장 ETF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증액시켜온 그러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ETF를 가지고 왔어요. VIG랑 DGR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 네. VIG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배당 성장 ETF인데 컨셉이 그냥 일반적으로 S&P보다 조금 변동성 적게 가져가고 S&P보다 조금 더 배당 수익률 높게 가져가자. 그래서 S&P를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변동성을 낮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 제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다음 DGRO라고 생각을 해요. 예. DGRO 같은 경우에는 VIG와 다른 점이 산업군의 분포가 VIG보다 조금 더 많은 게 특징인데 거기서 특징적인 거는 금융산업에 대한 분포가 약 21% 정도로 금융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상당히 좀 큽니다. 둘 다 배당주들 모아놓은 건데 네, DGRO가 네, 금융주가 좀 더 들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헤지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금리 인상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조금 입을 수 있다. 조금 더 트렌디한 배당 성장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표시 그리고 고정금리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우선주도 약간 채권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금리 변화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금리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를 좀 줄이기 위해서 수정 듀레이션이죠. 이표를 다 받는 거를 감안한 만기를 한 3.8년 정도로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것이 특징이고 연 배당을 한 5%보다 조금 낮게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채인데 네.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네. 네.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조금 리츠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리츠를 다 모아놓은 ETF예요. 리츠를 다 모아놓은 ETF라서 예를 들어 이제 VNQ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리츠에 투자를 하는 위험성을 조금 줄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170여 개의 네. 리츠들의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츠에 대한 ETF 그 위험성을 조금 줄였다. 그래서 연 배당률 한 3% 정도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VNQ가? 네. VNQ가? 리츠들 모아놓은 것 중에 특징이 뭐라고 하셨어요? VNQ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VNQ랑 IYR 두 개 다 리츠들을 모아놓은 ETF이긴 한데 예. VNQ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종목수가 많아요. 리츠를 담고 있는 종목수가 많은데 특징이 VNQ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익스포저라도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은 네. ETF에 좀 투자를 하면서 연 배당률을 3% 정도까지 맞췄다라는 게 특징이고 네. IYR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리츠에 대한 종목수가 낮다 네. 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헷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헷지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네. 뭐 리츠에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미국 물가연동 채권에 투자를 하는 방법과 금융주에 투자를 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먼저 물가연동 채권에 투자를 하는 ETF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가의 상승분만큼 미국 국채에 원금에 얹어주는 형식이죠.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한 3%다라고 하면 예. 3% 정도를 원금에 얹어서 내가 받는 이표도 물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헤지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물론 내가 생각했던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 헤지로 받는 물가 상승률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잴 때 모든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물가 상승을 네. 다 재는 게 아니라 일부 가지고 있는 일부 제품에 대한 바스켓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연동 채권에서 주는 물가 상승률은 네. CPI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 네, CPI를 어느 정도 반영하긴 하나 근데 CPI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가 상승을 다 반영을 한 지표는 또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 안에서 네. 뭐 일부만 고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TIP랑 VTIP를 가지고 왔는데 TIP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물가 연동 채권에 투자를 하는 ETF고요. 네. 앞에 V자가 붙은 VTIP 같은 경우에는 물가 연동 채권 중에 5년 이내의 단기 물가 연동 채권 예, 투자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향후 나중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금리를 인상하면 아무래도 가격 변동이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조금 더 줄어들죠. 네. 한 가지 혹시나 조금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그 이 펜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충격을 이렇게 가한다고 생각을 네. 했을 때 예. 가까운 곳은 조금만 변화가 있지만 긴 쪽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금리를 우와. 인상을 했을 때 단기 채권은 장기 채권보다 조금 가격 변동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쉽게 말해서 뭐 제가 10%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금리를 10%에서 12%로 올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 12%짜리 채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저만 10%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가격 거죠. 가격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낮게 하려면 단기 채권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조금 더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단기 물가 연동 채권을 모아놓은 VTIP도 함께 조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알아두면 그때그때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금융주인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면 네. 금리 인상도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개선으로 나타나서 이제 금융주가 수혜를 입게 되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꼽히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생길 때 보험금을 네.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험료를 받은 것들을 이제 운용을 해야 하는데 네. 운용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운용 수익도 함께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꼽히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금융주 두 가지를 이제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XLF하고 FH? 네. 금융주도 담아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특징이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거겠죠? 네. 금융주를 추종을 하는 ETF는 상당히 많아요. 네. 상당히 많은데 사실 XLF와 VFH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용 패턴이 비슷하고요. XLF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은행주, 버크셔 해서웨이 등 대형 네. 은행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대형이 많고. 많기 때문에 네, VFH 같은 경우에도 대형 은행주의 비중은 많긴 하나 XLF보다는 조금 덜하고 오히려 지역은행에만 지역은행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금융주 ETF도 있긴 합니다. KB2라고 그런 ETF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XLF 같은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외부 충격에 조금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한 그러한 금융주 비중이 좀 큰 그러한 대형 금융주 예,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VFH는 좀 작은 은행들입니까? 상대적으로 이 두 ETF는 조금은 금융 대형주에 집중을 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운용 자산의 차이인 것 같아요. XLF는 상대적으로 운용 자산이 크고 네. VFH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작다. 근데 그럼 굳이 VFH는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네, XLF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크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변동성 대응 ETF라는 한 가지 퍼즐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 사실 ETF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도 많은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자산은
변동성 대응 ETF로 수익률 방어를 하면서 이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테마들을 이제 함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테마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변동성 대응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인컴형, 인플레이션 헷지, 채권 매도 포지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채권 매도 포지션은 일반적인 투자자가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힘들다. 그렇다면 인컴형과 인플레이션 헷지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츠와 금융주를 활용한 변동성 대응 전략이 조금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판단의 문제겠는데 결국은 네. 앞으로는 뭐 주식이 빠르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그쵸. 뭔가 좀 고점인 것 같고 네. 그러니 약간은 보수적으로 가면서 배당주들이나 혹은 뭐 리츠나 특히 금리 오를 것 같으면 금융주나 이런 거 담고 싶으면 네. 어떤 종목 할지 고민하지 말고 이런 거 담아놓은 ETF 있으니 고민해보자 그럼요. 그 네. 얘기라는 거죠. 네. 몇 가지 궁금한 건 있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벤치마크가 더 좋아요. 아 S&P에 비해서요? 예. 그거는 굳이 그런 이때도 했지 하지 않았어도 됐었던 것이다 라는 뜻입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기 주요 ETF 등락률 자료를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 전에 요 다른 표 전에 표 아 그 PC에서 움직여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보시면 제가 주황색 그 박스를 친 것을 보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 인컴형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헤지 같은 경우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조금 빠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벤치마크보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주 ETF 같은 걸 보시면 금리 인상 시점에 S&P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2% 하락을 했다가 그 저점 대비해서는 22% 상승하면서 그게 상쇄돼서 약 8% 정도 수익률이 났던 전체적으로 건데 보면 네,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다 보니 그 XLF 같은 경우 약 17% VFH 같은 경우 19% 정도 수익률이 나게 된 거죠.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여러 자료들은 네. 운용 보수나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는데 조금씩은 다르네요. 네, 조금씩은 다르죠. 내용들도 보면 내용물보다는 운용 보수나 뭐 이런 걸 봐서 선택하시면 선택의 결과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자주 매매하시게 되는 거다, 자주 추천하시게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이 ETF도는 한 10개쯤 추천해 주셨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 아무래도 종목 그 티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요즘에 제가 지점이나 그 지점 직원분이나 이제 고객분들에게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면 네.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들이 이제 리츠 쪽이랑 금융주 쪽. 리츠나 금융주 네. 네 그쪽으로 조금 많이 찾으십니다. 네. 됐어요. 예. 리츠, VNQ, IYR, XLF. VNQ가 조금 좀 나은 것 같긴 하네요. 들어온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엄하연 연구원님 오늘은 해외 ETF 중에서 헷지할 때 쓰는 네. 공격형 아니라 방어형 할 때 쓰는 ETF들 하나 둘 아홉 가지 가르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